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저희 번에는 도스토옙스키 카페 인질 전 인질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먼저 밴딧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1층 지하 순서인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솔팁 오류, 현재 보이신 생성 위치에 대한 오류 때문에 3층이라 되어 있는데 2층이라 적혀져 있고요. 1층도 마찬가지로 1층이 아닌 2층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네, 지하가 아닌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 뒤쪽 저장실 3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나침반 오른쪽에 3층 바 뒤쪽 저장실이라고 되어 있죠. 술팁 오류입니다. 그냥 생성 위치 시작을 하실 때 나오는 술팁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요. 위에 옥상이기 때문에 위에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구멍 말고는 딱히 뭐 뚫리는 구멍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는 뚫리고요. 밑에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돌 있는 부분과 그리고 나무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뚫거나 뚫지 않거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부분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는 뚫고요, 하나는 막습니다. 여기 화장실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 막고요. 마찬가지로 여긴 한쪽은 막고 한쪽은 뚫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는 뚫고요, 여기를 막고요, 여기를 뚫고요, 여기를 막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있는 부분 여기 바로 앞쪽 부분은 둘 다 막고요. 트랩도어는 막으시거나 막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막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두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비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창문에서 특히나 레펠을 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오는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웬만하면은 창문 쪽으로 몸을 내밀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 이외에는 아니면 좀 더 뒤쪽에 숨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에서 각이 안 나오게끔 뒤로 숨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쪽에도 트랩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지 않으시고 뚫지도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아까 전 막으라고 했던 부분이죠. 여기가 시가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안 건드셔도 충분하고 만약에 리인포스가 남는다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두 개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랩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들지 않습니다. 위에 트랩도가 있는데 위에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거고요. 공개팀 입장에서 뭔가 뚫을 만한 자리가 있다 한다면은 여기 D그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트랩도 D그자 정도 여기 한번 그냥 대충 모양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이 제가 알기로는 복도 쪽이랑 복도 아니면은 그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밑에 내려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충 이렇게만 뚫어드려도 어딘지 아실 거라 믿어요. 일단 뭐 어차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드릴 거긴 하지만요. 네, 여기 말고는 더 이상 뭐 뚫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 사이사이에는 뭐 구석탱이에는 거의 뭐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아니면 혹은 뭐 여기쯤에 있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뚫을 만한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뚫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뚫리죠. 여긴 뚫리지 않는 질감이고 여긴 뚫리는 부분이고, 네. 대부분 여기에 숨어있기도 하죠. 많이 여기도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어딘지 아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뚫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말고 더 이상 뚫을 만한 공간도 없고 어차피 웬만하면 피아노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중간에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여기 엎드려 있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더 이상 뚫어서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뚫은 곳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죠. 여기 일자로 제가 뚫은 곳, 시가라운지 쪽에 있는 수물 공간. 깜짝이야. 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D그자가 살짝 좀 좁죠. D그자가 뭐랄까 복도까지 감싸는 정도로 D그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 이거 전등 첫 번째 전등인데까지만, 네, 이렇게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그자 보실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좀 영향감은 없지만 이렇게 뭐 살짝 뒤에 쏘고
본다면은 뭐 그 뒤쪽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살짝 보일까요? 이렇게 살짝 보이즈 보이는 동 안 보이는 동 살짝 그렇긴 한데 이것도 나름 뭐 노릴만 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대략 어딘지는 아실 거라 믿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더 이상 더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릿지 두 번 앞쪽에 독서실을 지나서 오른쪽 밖에 나가는 공간에 문 하나 뚫어놓고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 스폰이라면은 이쪽을 뚫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아까 전 그 계단에 있는 창문만 뚫어놓고 이동을 하신 다음에 부수고 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쪽 스폰 지역이면 이쪽 스폰 지역 이렇게 쏘고 가는 거죠. 차라리 이쪽 스폰 지역이면 훨씬 더 나아요. 그니까 저쪽 스폰 지역이 훨씬 더 나은 이유가 그니까 떨어질 때 바로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구조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상대방이 저쪽 스폰 지역이라면은 반대쪽 독서실 있는 청로에서 나와셔가지고 써야겠죠. 뭐 물론 랭크에선 통하지 않고 캐주얼에서만 통하는 방법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창문을 깨고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그러니까 왼쪽 이쪽도 아닌 가운쪽도 아닌 이쪽에서 나온다 한다면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뚫을 때는 그러니까 아군이 밑에서 한 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밑에서 뚫어주고 창문을 남은 한 명은 3층 위에 올라가서 저걸 보는 거죠. 엎드려서 그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여요. 나오는 게 바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막 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라운드 때 저쪽에서 두 번째 라운드 때 저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나가지고 누군가 호되게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당하지 않는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가 되게 많이 던지는 스팟이죠. 여기 이렇게 녹색 건물 있는 쪽에 CCTV 하나 던지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도 스펀지역이긴 한데 여기 스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요. 여기도 스펀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살짝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해요. 이쪽 스펀지역이죠. 이쪽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살짝 좀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보시면은 한 이쪽쯤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쏘시면 쏘고 바로 가시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가운데에다가 근데 대신에 이쪽은 너무 왼쪽에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설치를 하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설치하시고 이거는 부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말고 뭐 캐슬 같은 경우에는 시가라운지 쪽 이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단에서 떨어져도 뭐 트랩도에서 떨어져도 다시 막혀있는 구간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못 오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이나 당연히 이쪽쯤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 밑에 뚫리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퓨즈가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 다 뚫어주신다면은 뭐 퓨즈가 더 이상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안 나죠. 그것도 그렇고 뭐 매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어가지고 이걸 뚫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걸 뚫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고 제대로 다 안 뚫렸나 본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매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니까 제가 V키로 제대로 안 뚫어서 그런데 그니까 여기서 그니까 내려오는 적을 그니까 보다가 드론이나 아니면 CCTV로 보다가 내려올 때쯤에 쏘시면 되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서 레펠을 안 태우고 빨리 내려온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뭐 여기 숨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숨을 만한 공간은 다 있긴 한데 여긴 다 나무 질감이 아니라 막혀있는 질감이죠. 그래서 따로 뭐
뚫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여기도 뚫리는 지역이긴 하죠. 여기도 한번은 알려는 드릴게요. 뭐 여기서 그냥 옐로핑 찍고 떨어지면은 알겠죠 어딘지 대략적으로. 여기 바로 위쪽인 것 같네요. 여기 총알도 보이죠, 제가 총 쏜 곳. 그냥 외우기 쉽게 여기 바로 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위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퓨즈 클러스터 박는데 창문 쪽 그쪽에 바로 왼쪽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가 수비 팀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앉으면은 창문에선 제가 안 보여요. 네, 상대방이 창문에서 나온다 한다면은 일어서서 쏴버리면은 그냥 바로 맞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 레펠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자리죠, 상대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도서실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위에 수류탄 하나 까주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는 뭐 딱히 뭐 바로 창문 앞쪽이니까 숨을만한 자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여기다 숨진 않죠. 왼쪽 오른쪽에 숨으면 어차피 왼쪽 오른쪽 다 보이니까 대부분 뭐 여기다 숨지. 네. 그거 말고 여기다 엎드리면은 살짝 안 보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엎드려가지고 있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던지면은 어차피 다 보이는 공간이라서 딱히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밖에는 어디든 하나는 던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상에 하나는 던져야 되고, 이쪽 바깥이든 아니면 이쪽 바깥이든 하나 정도는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여기 화이트 계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던진다던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전 여기를 화이트라 부르고 반대쪽 레드 카펫 깔려져 있는 곳을 레드 계단이라 불러요. 좀 더 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계단의 색깔을 보면 되니까요. 여기가 레드 계단이라 부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고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기차 박물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위치 층 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다 오류입니다. 지하가 1층이고 1층이 2층이고 2층이 3층입니다. 일단은 네, 기차 박물관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류가 되게 많네요. 나침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층 기자박물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뚫립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밑에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뚫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외에 뭐 나무 카펫이나 타일이나 이런 부분에는 뚫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카펫은 뚫리죠. 여기 나무 질감은 뚫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안 뚫리죠. 대신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뚫리는데 위에는 막혀있고, 밑에는 안 뚫리는데 위에는 뚫려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갈려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리인포스 레드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개 4개쯤 쓰긴 하는데 이쪽도 별로 안 쓰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뚫어놓고 여기도 뚫어놓고 해가지고 밑에 계단에서 오는 사람 아니면은 창문 넘어서 오는 사람 보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2개랑 여기 하나 위에 하나 그리고 앞에 2개 정도는 당연히 씁니다. 앞에 2개가 여기에요. 여기 저 그림 있는데 여기 2개 쓰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트랩도 하나, 여기 2개.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트랩도어는 없고, 밑에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거나 뚫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베라를 한다면은 밑에 뚫어놓고 밑에 정육점이라고 되나요? 그 저장실에서 대기를 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저는. 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말려드릴 만한 공간 없고요. 위에 트랩도 당연히 막으시길 바라고요. 밑에 위에 또 뚫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비팀도 위층에 가 있어야 돼요. 위층에서 상대방이 여기에 못 뚫게, 퓨즈 클러스터를 여기를 못 넣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곳이고요. 일단 밑에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웬만해서 많이 있는 공간이 이쪽이죠. 여기 바로 위쪽에. 여긴 좀만 더 뚫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스팟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질 근처에는 별로 가 있지가 않아요. 인질 근처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한테 어깨 정도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있진 않고
뭐 여기 정도 있겠죠? 여기나 여기? 여기 정도도 괜찮게 있죠? 여기도 일단 뚫어 드릴게요. 아, 여기가 아마 그쪽인 것 같긴 한데, 느낌상은 여기가 하나 위쪽에 그쪽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뚫어드리고, 이외에 뭐 여기 앞쪽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요. 여기는 어차피 있어봤자 또 도움이 되는 자리도 아니기라서 딱히, 네, 딱히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자리가 별로 없네요. 뭐 여기 뚫어도 딱히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 뚫어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나 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밑에 입구 보셔도 의미 없긴 해요. 어차피 다 창문이나 아니면은 뭐 계단 이쪽에서, 레드 계단 쪽에서 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단은 뭐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올라가시면 바로 시가 라운지, 저는 뭐 피아노룸이라고 부르죠. 피아노룸 있는 쪽에다가 제가 부숴가지고 보여드리긴 하는데, 여기가 첫 번째 구석이죠. 그 처음에 여긴 레인포스 하지 말라고 하던데 여기 소파 있는데 이쪽이고요. 외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대 있는 쪽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 쪽,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여기 구석진 쪽 여기고, 나머지는 여기 소파 있는데, 여기 드론구멍 있는 데죠. 여기 밑에 드론구멍 있고 여기 벽난로 있는 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아까 제가 초록색 그거 열차 있는데 쪽이 아마 여기 밑인 것 같아요. 밑에 구멍 보이죠? 밑에 제가 총 쏜 거 샷건 펠릿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바로 밑인데, 아마 그렇게 뚫리지 않는 걸 봐서는, 뚫리긴 하는데 그렇게 막 의미가 없는 걸 봐서는 뭐 굳이껏 여긴 노리지 않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퓨즈 클러스터를 넣으실 때는 여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해야지 골고루 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인질전이기 때문에 여긴 하진 않고, 네, 여긴 하진 않고 여기다가 하시는 게 좋죠. 여기 이렇게 구멍 내주면은 밑에서 어딘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입구 쪽이죠. 입구 쪽 시야가 별로 좋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가끔 통로 지나갈 때쯤에 사건으로 몇 방 때려주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입구 쪽이죠. 여기는 좀 더 쏘시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복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쭉 복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자체를 노리시는 거라면은 여기 이렇게 공사하시길 바라고요. 그 공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공사하는 자리고, 여기도 쭉 하면은 여기 밑에 그 보이시는 여기 밑에 그 까지 다 뚫려지니까요. 네, 공사 나름대로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뚫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밑에 있는 통로까지는 제대로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니은자 방향인데, 그니까 니은자 방향의 통로죠. 이런 식으로 니은자 방향의 통로인데 여기 앞쪽이나 아니면은 뭐 뒤쪽이 화장실 쪽이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벽이 있으니까 약간 좀 까다롭죠. 여기 뚫리지 않고 벽이 있으니까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리지 않는 벽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고 뚫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면은, 그니까 가셔가지고 페인트 통해서 여기 있는 쭉까지가 앞쪽,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통로, 그리고 도서관 쪽에 통로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 쪽입니다. 도서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트랩도어 끝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안쪽이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여기 있는, 여기까지 여기 난간까지가 독서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살짝 넘어가지고, 살짝 벽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이 닌자 통로의 연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그쪽 기차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비서 내려가는 곳,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뚫어드린 곳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뚫었던 곳이 아마 여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아까 전 그 창문 밑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아마 이쪽. 네, 맞네요. 여기 바로 창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위에 창문 바로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뚫어볼게요. 창문 바로 보이죠? 위쪽이 창문, 위쪽이 창문, 창문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위쪽에 레펠, 그러니까 위에 뚫려 있다면 바로 위에 레펠 타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다 하나 박으시고, 아니면은 뭐 가운데다 여기 하나 박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뭐 밑에는 더 이상 뭐 노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밑에 뚫리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밑에 해봤자 하려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뚫리긴 하는데, 뚫리긴 하는 벽이긴 맞는데. 밑에 내려와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밑에 뚫리나요? 네, 뚫리는 거 맞네요, 확실하게. 뭐 역으로 여기서 오는 사람을 밑에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충혈소를 밑에 뚫어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 여기서 별로 올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는 생각보다는 3층에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딱히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네요. 네. 뭐 레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기 앞쪽에 창문을 다 뚫었다 한다면은 좀 더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여기 창문 뚫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레드 계단 쪽에도 한번 뚫어주고요. 여기 뚫어주고 어떻게 떨어지느냐인데, 떨어지는 거는 3층에서 어디든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떨어지시던, 아니면은 여기서 떨어지시던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대신에 역으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린다는 거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시면은 은근히 잘 안 걸려요. 여기 위에서 바로 떨어지시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떨어지면 약간 턱이 있어가지고 살짝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방패가 앞에 있으면은 되게 불리하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떨어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딱히 그것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떨어질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여기 레펠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에 내려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1층에서 여기를 완전히 깨지 않고 이렇게 깨시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일어서지 않고 상대방한테 헤드라인을 보여주지 않고 엎드리거나 앉은 상태로도 충분히 레펠 타는 적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상대방은 여기 뚫어놓으려고 하죠. 여기 뚫어놓고 시야 좀 확인하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드론구멍 조심하세요. 드론구멍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레펠을 타서 여기서 드론구멍으로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셔도 안 됩니다. 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방법이 없네요. 알려드릴 만한 뭐 꿀팁이라는 게 별로 없네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뭐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웬만해서 분리하면은 그 녹색 여기 열차 안에 들어가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노릴 만한 방법은 별로 없어요. 여기 정도 되겠나?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녹색 차 있는데 한번 노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 생각은 가능하다인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하네요. 가능은 하네요. 근데 조금 더 뚫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부분까지 이 점 조금 더 뚫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마 여기죠? 만 여기쯤일 것 같은데, 여기나 여기쯤에 뚫어가지고 여기도 본다면은 아마 열차 입구 쪽이랑 입구 쪽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게 찍었네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2층 독서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위치 선택, 이쪽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이고요. 2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약간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독서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뚫리지 않고 위에는 뚫립니다. 위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여기 하나 이렇게 씁니다.
트랩도 당연히 막고요. 그래서 여기만 다 막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모든 로밍을 가지 않고 충분히 리인포스를 다 알뜰하게 쓰셔야지만 여기 완전하게 요새로 만들 수 있고요. 추가로 여기 드론 구멍 있기 때문에 드론 구멍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위에 웬만하면 다 뚫립니다. 뚫리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점령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스터나 그런 박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조심하시고요. 안전한 사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밑에는 뚫리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쏘는 거 안심하시고 그냥 완전히 캠핑하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하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트랩도어 있지만 트랩도어 막지 않습니다.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오실 때 여기 드론 구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공격팀이 이쪽에서 스폰을 한다면은 여기에 드론, 그러니까 레펠을 타고 드론 구멍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쪽에서 발을 보여준다거나 이쪽으로 웬만해서는 잘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뭐 리인포스 할만한 공간이라던가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뭐 추가로 하실 거면은 트랩도 막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일단 위쪽에서 노릴만한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일직선. 제가 이렇게만 뚫어도 어디쯤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네. 그 다음으로 여기 이렇게 뚫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네요. 뭐 여기라던가 뭐 여기 바로 위쪽 여기라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니은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트랩도어 포함해가지고 디귿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디귿자 트랩도어를 포함한 디귿자 정도 되겠네요. 약간 좀 무슨 뭐 문양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기흑자 정도로 뚫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흑자 아니면은 뭐 디귿자 여기도 디귿자네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디귿자 여기는 뚫려지지가 않네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양부터는 뚫려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 위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도 뚫려요. 위에 뚫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위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일단 보셔도 어차피 위치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쯤이죠. 여기 첫 번째로 일자로 뚫었던 데가 바로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손을 댔던 게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인데 여기는 뚫리지가 않나 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안쪽에 있죠. 여기라던가 뭐 이 구석점이고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드론 구멍 있는 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가 드론 구멍인 대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가 드론 구멍 있는 데인가요? 아무튼 살짝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이쪽에 있어도 약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 약간 좀 막막하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 외워야 하나? 그냥 여기를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여기가 되게 좋죠. 여기 일단 엔진 쪽이니까 여기를 일단은 그 쏘실 때 방향을 이렇게 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자 넘어지는 의자 방향으로 팡팡 쏘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이쪽에 쐈다가 괜히 인질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좀 애매한데 여기가 그 입구 쪽인 것 같고요. 여기가 입구 쪽인 것 같고 여기가 드론 구멍인 것 같고 이제 무튼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딱히 뭐 그렇게 막 영양가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 그러니까 상대도 약간 유동 인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수가 많거나 적어도 두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하나 인지리는 쪽에 하나 엎드려가지고 인지리는 쪽 여기 하나 아니면은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오는 사람 쏘는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여기 이쪽에 하나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쏘시면은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하는 거는 트랩도어 있는 쪽이 입구 쪽이고 트랩도어에서 약간 좀 멀어진 쪽이 드론 구멍 있는 데다 라고 외우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거 말고는 뭐 위에 다 뚫리죠. 여기 위에 다 뚫리는데 뚫리지 않은 부분도 존재는 해요. 여기 위에 안 뚫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뚫려요. 여긴 이렇게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위에서 뚫어가지고 입구 쪽 쏘셔도 되기는 한데 뭐랄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러니까 뭐랄까, 카베이라가 카베이라가 3층을 돌다가 상대방이 상대방 인지를 잡았을 때 여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나오는 거를 쏘는 용도로 쓰시는 거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거 이외에는 밑에서 위로 노리는 방법도 없으니까요. 이 밑에서 노려봤자 어차피 다 뚫리지 않는 벽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상대방이 뭐 밖에 레펠을 탔다 한다면은 이쪽 창문으로 나가셔가지고 쏘시면 될 것 같고, 뭐 2층에 있으셔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뭐 딱히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상대방 이쪽에서 온다 한다면은 여기 숨어가지고 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숨던 아니면 저 뒤쪽에다 숨던 상관없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요. 여기가 진짜 좋아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쏘면은. 그니까 아예 내추질 않으면 안 보여요. 여긴 또 뚫리긴 한데 V키로 또 안 뚫리기도 해서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쏘시는 것도 은근히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숨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 브리칭 차지해가지고 죽으시는 거나 아니면은 뭐 네 아니면 기둥 뒤에 숨으셔도 상관없고. 숨을 공간은 되게 많죠. 이렇게 여기도 있긴 한데 여기가 좀 더 안전하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약간 빼꼼해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로 주의깊게 보는 게 아니라면은 잘 안 보이죠.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있는 자리 중에 괜찮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여기 난간 자리죠. 난간 살짝만 부시고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견제도 충분히 되고요. 앞쪽에서도 난간 살짝 부셔가지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어깨라던가 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총구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그니까 상대방의 레펠을 타고 보는 게 아닌 이상은, 그니까 여기서 있으시면 상대 머리나 이렇게 여기 살짝 위에 일단 여기 뚫어놓고 막아놓고 다시 여기 X자 위에 살짝만 뚫어놓고 여기 두 개 정도만 뚫어놓고 여기 위에서 보시면 상대방은 앞에서 봤을 때 살짝 헤드라만 보이는 정도잖아요 정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니까 그냥 왜 뚫었지 그냥 하는 생각으로 V키를 누를 거예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한마디로. V키를 노릴 때 위에서 보시면은 머리가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 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 뭐 헤드샷 한 방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쏘시다가 위험하다 여기 랩의 소리다 아니면 유리 깨진 소리 들린다 아니면은 뭐 화이트 계단 쪽 소리 들린다 한다면 밑에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안쪽으로 숨으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으로 숨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으로 노릴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일단 밑에서 위로 쏘는 공간이 인질인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는 안정하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알려드릴 것도 없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스토옙스키 카페 인질전의 마지막 위치인 주방 그릴 1층입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이고요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마찬가지로 2층은 3층입니다. 툴팁 오류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바로 지하입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뚫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밑에 부분은 당연히 1층이기 때문에 지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뚫려봤자 의미도 없고요. 또 뭐 밑에서 위로 쏘는 부분도 없고, 어차피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뚫리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바깥에 나와도 나무 질감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주방 그리는 쪽 같은 경우에는 주방 보조실, 제가 주방, 제과점까지 해서 다 쓰셔야 합니다. 네, 다 쓰셔야 합니다. 일단 뭐 리인포스 레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2개인가 3개 정도? 2개 정도. 여기 2개 정도. 여기 3개 정도 쓰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밑에 트랩도 막으시고요. 트랩도 꼭 막으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는 뚫어 정도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뚫어도 그러니까 상대방 창문에서는 여기 뚫린 거 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뚫어도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저쪽 입구에서 오는 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뚫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신에 드론 구멍 되게 사이사이에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사이사이에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괜찮아야 돼 있을 텐데. 아무튼 드론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드론 구멍 되게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기 있네요. 특히나 여기 트위치가 되게 좀 말썽을 좀 잘 부리는 곳이라서 트위치가 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제과점에 하나 넣거나 아니면은 제과점에 하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니은자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신다거나 여기다 하나 아니면은 저쪽 여기다 하나 해가지고 그릇 다 치우고 그니까 여기 가운데 쪽에 하나 두셔야 돼요. 가운데 그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 가운데 쪽 그니까 여기 한 이쪽쯤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하지 마세요. 오른쪽 해봤자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벽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설치하시고 여기 그러니까 약간 거울 위쪽에 그러니까 그릇 살짝 위쪽에 여기 경계선 살짝 위쪽에다가 블랙미러 설치하셔가지고 여기 인질 있는 데를 방패 삼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둘 다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정육점에다가 두 개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위쪽에 문제지. 네, 위쪽에 문제지. 위에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아마 위쪽에 올라가서 뚫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방 쪽이 약간 좀 애매한 게 뚫리는 부분이랑 뚫리지 않는 부분이랑 너무 애매해요. 이게 살짝 넘죠? 여기를 그냥 10%로 해버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아이고 제가 모르고 인질을 쏴버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신지 잘 아시려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좀 애매하죠. 애매한 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로 해야 되나요? 이거 세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철근이 엎드려가지고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쏘는 거 말고는 딱히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마찬가지로 더 이상 뚫을 방법이 없죠. 여기도 여기 자체가 바로 인질 있는 부분이긴 한데 딱히 여기 노리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밑에 내려가서 뚫은 거 어떻게 뚫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돼지 있는데 정류점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를 냉장실이라고 하네요. 냉장실 있는데부터 쭉 일직선으로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딱 여기 딱 위에 부분까지만 뚫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까지만 그니까 여기 전등 있는데까지만
딱 뚫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좀 많이 아쉽죠. 더 이상 뚫어드릴 수가 없다는 게. 네. 그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네, 뚫려봤자 어차피 뭐 여기 뚫려봤자 어차피 밑은 복도라서 여기도 어차피 뚫리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뚫는 부분이라 한다면은 거기 말고는 딱히 응용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바나나 아니면은 뭐 대처나 아니면 서마이트나 애쉬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피 튀긴 거 봐. 말씀드린 것처럼 엎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앞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인지리는 쪽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쪽인데 엎드려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보이죠, 살짝. 그러니까 바로 뒤쪽에 있는 적 말고는 딱히 뭐 노릴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라 할까요? 구멍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실 때 어커그로 볼 때는 약간 좀 크게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보여서 좀 더 장점이기도 하겠죠. 공격팀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가운데에 이거 스톡을 해야 되나요? 이거? 이것 때문에 또 막혀가지고 제대로 또 안 보이고. 물론 살짝 일어서면은 약간 곡선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약간 기역자 부분이라 되나? 니은자 부분이라 되나? 꺾이는, 꺾여져 있는 부분이 살짝 보이긴 해요. 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막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근데 애초에 상대방은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수비팀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인지를 보는 방향이 훨씬 더 안전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뒤에도 뚫리면은 답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여기 그러니까 밴드질 하다가 보다가 인지도 보다가 여기 오는 거 보다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건 약간 좀 케바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냉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드론구멍 같은 경우에는 밑을 잘 막으시고요. 밑에 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더 이상 뭐 올라갈 것도 없어요. 올라갈 것도 별로 없어요. 올라가시는 부분도 별로 없고. 네. 일단은 뭐 제가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실 뒤쪽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상대방이 창문 깨지는 거 볼 때 이렇게 쏴주시면 되고 클러스터 당연히 여기 세 곳 중에 하나는 넣을 거예요. 위쪽에는 어차피 뭐 못 놓고. 네. 그게 아니면은 뭐 여기 통로 쪽에다가 놓겠죠.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반대쪽인가 아무튼 아마 통로 쪽에다가 클러스터 넣으면 또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매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매복 이렇게 아니면은 들어가셨었는데 잘 안 들어가지네. 여기 이렇게나 근데 솔직히 여기 테이블 위에 놓는 것보다는 밑에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전하고 여기도 되게 안전하기도 하죠. 여기도 대신에 삐져나올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삐져나오면은 발이 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여기 밑에나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죠. 여기 뚫리면 일단 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여기 놓아도 상관없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잘 듣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쏘실 때 공격팀이나 수비팀이나 마찬가지로 쏘실 때 어콕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쏘세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나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쏘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네,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